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있었죠.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2017년도 4월 28일에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4년이 흘러서, 이제 마침 오늘 시험이기도 했겠다. 네, 후기를 좀,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세네갈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전문위원들, 자문단이 있었어요. 코이카 자문단이라고 해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자문해주고 뭐 컨설팅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공신력과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직장 경력 4년 이라고서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고 세네갈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를 취득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하는 데는 1년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시험은 한 3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32살에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에서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하시면 나이가 어리든 적든 다양한 컨설팅을 해보시거나 연구 과제를 해보실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감리원증을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가시면 이제 일반 감리원이 아니라 수석 감리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네, 받으시는 비용이 좀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문위원 활동하실 수 있고요. 제안서 평가위원 하실 수 있고, 강의나 멘토링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컬럼 기고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집필이나 개발이나 검토진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외부 활동들과 그 활동들을 통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32살 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관리기술사 취득이 어떤 점에서 좋았느냐? 물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고 내 말에 힘이 생기고 공신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설득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기존에 이제 제가 앱의 서비스 기획을 했는데 윗분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진 전문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관리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 명함을 받았을 때 정보관리기술사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어떤 기술사 취득을 말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고, 인하우스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하우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직업의 진로를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죠. 하지만 인하우스에 있지 않으신 프리랜서 분들이시거나, 중소기업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약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의 케이스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보통 제가 이직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저는 특히나 기획 직군이에요. 그런데 개발 직군이신 분들이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없어요. 게다가 저희 팀장님도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여관에서는 굳이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셨어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어린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 이제 기술사 땄으니까 좋은 데로 이직할 거지? 라는 애티튜드로 접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40 남자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카라쿠베, 라인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취득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해주더라도 기술사 취득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전 들었어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는 기술사 수당이 존재하고 기술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프로젝트 제안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기술사를 취득하면 좋다. 요거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요. 좀 더 보다 높은 시니어 레벨의 직무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상에서 물론 좋은 인맥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기술사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게 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주변 사람들부터 약간의 질투랄까? 경쟁의식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사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갭, 주니어인 상태에서 시니어 레벨의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소하네요. 이런 정도의 단점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많이 도전하셔서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제가 취득할 당시만 해도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다양한 신기술들이 버블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붐업이 되고 있었고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쪽에서도 많은 기술사를 이제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기술들이 다 성숙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만 잘 습득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취득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전하시고 취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점이 많은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